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이 정청래가 마음대로 독주를 하고 그리고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만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도 여당 의원들 가운데는 자 박규택 의원 그리고 자 이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 박준태 의원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역할하는 거 보면은 특히 박준태 의원은 이 초선의 비례대표입니다. 초선의 비례대표가 1981년생인데 올해 43살인데 이분이 활동하는 거 보면은 자 이게 정청래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정청래에 대해서 이렇게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참고인 또는 증인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이 최재영 목사가 나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할 때 그게 왜 지금 그 위원장인 정청래가 저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81년 2월생이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의료경영학 전공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자 국회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지금 비서관도 했고 보좌관 역임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도 발탁돼서 국무총리실에 시민사회과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지금 최재형 관련해서 이 발언하는 거 보면 정말 따근하게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자 다른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반박하고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박준태 의원이 아주 따근하게 나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 올카 공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 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형 중에 나와 계시죠? 묻는 말을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맞습니다.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시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중에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카버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아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제가 걸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주고 몰카를 사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어떤 국민이든지 다 서로 조력하고 협력했을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거를 보시면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 자, 이걸 보면은, 박준태는, 지금, 이 박준태 의원은 최재형이 이 사람이 이제 어린 걸 보고, 납자사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보고 씨라니요, 뭐 이 직함이 목사도 있는데 이러니까 바로 그때 증인하고
자, 묻는 대로 답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동안 이 여당 의원들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최재형이 여기서 자, 이 말하자면은 박준태 의원에 대해서 자, 말하자면은 무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꼬투리 잡고 가려다가 직함 이런 거 잡고 가려다가 바로 지금 이 젊은 정치인 박준태 의원이 바로 최재형을 몰아 씌워보니까 꼬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건 질문하고 난 뒤에 정청래 보고도 이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유고 사태 비슷하게 되고 잠깐만요. 맨날... 여기 보면 이건 통수권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유고 사태 비슷하게 되고 맨날 늦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탄핵돼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부부관계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딴 얘기를 합니까? 손목에 몰카 차고 들어가갖고 함정 파가지고 몰카 공작 한 범죄 혐의자를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음껏하게 내버려두고 유튜브에서나 떠드는 뭐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앉아있으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품격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볼썽사납게 나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통수권자가 술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재형의 답변 가운데 자, 뭐 대통령이 술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새벽에 자기가 카톡을 했으니까 부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저지를 하지 않고 있나. 자, 그러니까 이 박준태 의원이 초선이면서 지금 이 정청래 보고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소리를 듣고 왜 가만히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청문회 또는 이게 이어지면서 자, 숨어있는 일꾼들이 소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아마 무대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정청래가 또는 이 최재형 같은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또는 마구 조롱하거나 인격 침해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청래가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 한번 들어보시죠.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받았습니다. 꿈에도 거리던. 정말 고맙습니다. 야, 이게 다시 들어보면 꿈에도 거리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거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정말 존경... 네,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께 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준비하시고 주세요.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겠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받았습니다. 자, 이 송석준 의원이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희화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선인가 그렇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여기 지금 박준태 의원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정청래 의원님 이러다가 자, 발언이 중단되고 마이크 꺼지고 자, 이런 수모를 당해놓고 또 존경하고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발언하다 보니까 바로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정청래가.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좀 야무지고 좀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상대방을 딱 저격할 수 있는 핵심을 꼬집는 좀 조리도 있고 그리고 담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웃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청래가 놀리고 정청래가 조롱하고 그런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박준태 의원이나 또는 이 곽규태
박태 의원, 곽규태, 곽규 초선이 있죠. 그러다가 주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대로 잘 싸우고 있다,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청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보면은 너무나 팀플레이가 약합니다. 자,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또 압박하고 이럴 때는 그 대단하게 이렇게 저항도 하고 반발도 하고 정청래에 대해서 자 이거 꼼짝 못하게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정청래가 시키는 대로 정청래가 몰아가는 대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정말 이 국민의힘은 너무나 이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대비가 된다. 이번에 이준숙 방통위 내정자를 공격할 때 보면 민주당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쫙 조직적으로 짜고 공격을 하고 압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숙 내정자는 그게 꿋꿋하게 배짱 있게 두둑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이 대응하는 거 보면 호통도 치고 몰아가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이 최재형을 몰아놓고 하는 거 보면은 박준태 이 정도가 지금 나서고 있지 나머지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더라. 뭐 엉뚱한 걸 가져와가지고 공격했다가 또 역공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공부도 하고 좀 더 대단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인이나 또는 이 정청리에 대응해서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정청래는 지금 많은 걸 연구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법을 모르고 법 관련돼서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정청래는 자 지금 사법고시해가지고 판사, 검사한 사람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 법 몇 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법 전문을 한 사람들이 입을 아 벌리고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법사위원들이 좀 더 똘똘 뭉치고 그리고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팀플레이를 만들어갖고 정청래나 위원장 정청래나 또는 이 참고인이나 정인이 왔을 때 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